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우리들은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 지역에서의 총선을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했고 이후 제헌국회는 이승만을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으며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2일 내각 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의결한 후 7월 16일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법을 제정했고 7월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1948년 7월 20일에는 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제헌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 수립의 근간이 되었던 제헌국회는 잃어버렸던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마저 아까워하지 않았던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미 제헌헌법에 넣어두었습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바로 이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01조에 기인하여 제헌국회가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으로서 제정한 반민족 행위처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민족 행위처벌법 제1조 친일 매국노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재산과 유산을 반 이상 몰수한다. 반민족 행위처벌법 제2조와 제3조 하여간 친일 매국노들 니들은 다 자퇴성. 그리고 반민족 행위처벌법 제4조를 통해 처벌받아야 할 친일 매국노 즉 반민족 행위자들에 해당하는 범주를 정했으며 제9조부터는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반민특위에 대한 내용과 제19조부터는 반민족 행위자들을 판결할 특별재판부를 대법원에 설치하는 내용 및 반민특위의 수사자료를 근거로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재판소에 송치하는 특별검찰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1948년 10월 23일 마침내 친일 매국노들을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반민특위조사위원은 각 도에서 한 명씩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으로는 경북지역조사위원인 김상덕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반민특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중앙사무국과 지방사무본국을 설치했으며 반민특위가 수사한 반민족행위자들을 기소할 특별검찰부의 부장으로 대검찰청장 권승열 차장은 국회의원 노일환을 임명했고 검찰관은 국회와 법조계 사회 분야에서 추천된 인물들로 구성했으며 특별감찰부가 기소한 반민족 행위자들을 재판할 특별재판부의 부장은 대법원장 김병로 부장 재판관은 노진설, 서순영, 신현기를 임명했으며 재판관 12명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1919년 일본 도쿄에서 이팔 독립선언에 참여했고 줄곧 독립운동에 투신했으며 제헌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반민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덕과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편에 앞장서 변호한 3대 민족변호사 중 1인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부장으로 임명된 김병로를 비롯하여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비롯해 여운형 안창호 등을 변호했고 초대 검찰총장으로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장으로 임명된 권승열 등 반민특위에 참여한 인물들의 면모나 반민특위의 설치 목적 등에 열광하며 친일 매국노, 반민족 행위자들을 엄벌하기 위해 그들의 행적이나 위치 등을 투서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등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엄청난 청원과 기대 속에서 발족된 반민특위는 예비조사를 통해 7천여 명의 친일 매국노 명단을 작성하여 1949년 1월 8일 반민특위 요인들을 암살 및 납치하는 테러 행위 등에 거금을 지원하고 본인은 미국으로 도피하려 했던 조선 최고각부 박흥식을 시작으로 1949년 1월 10일에는 박흥식과 함께 반민특위 요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사주하고 대동신문에 창간하여 여운형 등 독립운동가들을 음해한 일본 밀정 이종형을 연이어 1949년 1월 13일 민족대표 33인 중 1인에서 친일 매국노로 변절한 최린을 비롯한 조선자동차왕 방희석, 악질 친일경찰 김태석 등을 검거했고 동경삼재, 조선삼대 천재로 불리며 한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으나 끝내 변절하여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내몰았던 이광수 최남선을 비롯하여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 지독하게 고문한 악질 친일경찰의 대명사 고문기 노덕술과 박흥식 못지않게 일제에 협조한 경성방직 사장이자 훗날 삼양그룹 창업자 김현수 등 친일 매국노로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등을 찍었던
반민족 행위자들을 족족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힘차게 출발했던 반민특위마저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서부터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민특위에 의해 검거된 고문기 노덕술은 악질적인 친일매국짓들로 기인한 죄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에도 악랄한 고문을 자행해 고문치사시킨 사체를 한강에 유기했으며 자신 등을 체포하기 위해 조직된 반민특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박흥식 등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수도경찰청 수사지도과장 최난수 등과 함께 백민태 등에게 반민특위 의인에 대한 테러를 사주한 죄마저 박흥식, 이종영, 노덕술 등이 줄줄이 검거되는 것을 보며 압박을 느낀 백민태의 자수로 인해 안천하에 드러났으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경무대로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등을 불러 노덕술을 반공투사라 칭하며 석방을 종용했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노덕술에 대한 두둔은 이에 그치지 않고 노덕술은 반공투사이자 치안기술자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겠으니 보석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노덕술뿐만 아니라 다른 반민족 행위자들 또한 선처하라고 지시했고 되려 반민특위 조사관들을 불법 조사관이라 칭하며 반민특위 조사관 2명과 그들의 지휘자를 체포하라 지시하는 등 수차례 반민특위를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더 나아가 반민특위 활동은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반민특위 활동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의장 신익희와 초대 대법원장이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 김병로에게 법안 통과 및 이후 행보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전방위적 압박과 노골적인 흔들기 속에서도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 공직자에 대해서도 반민족 행위자 축출을 요청했으며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외놈들에게 맞서 독립운동가들의 편에 앞장서서 변호한 민족변호사이자 지금까지도 법관의 표상이라 존경받는 가인 김병로도 반민특위의 헌법 위반 여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의 헌법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며 반민특위가 반민법에 의지해서 활동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헌법 위반을 내세우며 반민특위 활동을 위축시키고 저지하려는 이승만 대통령과는 정반대로 반민특위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특위 비판 담화문 발표 이틀 뒤인 1949년 2월 17일 재헌국회에서도 대통령 담화문 취소 결의문을 가결했으며 바로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 대통령 담화문 취소 결의문 가결은 공산당이 취하는 방식이라며 맞받아치는 기자회견과 이후 연이은 담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1949년 2월 24일 재헌국회는 반민특위 활동을 정부가 지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승만 정부가 제출한 반민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어느덧 대한민국 전국은 반민특위 옹호 세력 대 반민특위 반대 세력으로 양분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내내 일제에 충성했던 친일매국노들은 광복 후에는 일제가 물러간 자리를 차지한 권력자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며 친일매국짓들을 통해 습득한 기술들을 활용해 애국반공투사로 완전 변신했고 자신들의 권력 강화 및 유지를 위해 이들을 적극 기용한 이승만 정부는 이들을 애국반공투사 또는 치안기술자라 칭하며 비유했으며 친일매국노들을 반민족 행위자로서 척결하려 했던 반민특위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반헌법단체로 규정하고 이에 언제든지 자신들도 반민족 행위자로 반민특위에 끌려갈 수 있었던 친일매국노들은 이승만 정부의 입장에 편승하여 반민특위 해산 운동을 적극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와 반민특위 내의 몇몇 인사들의 친일매국 논란을 비롯한 비상식적인 행실들로 인해 35년간 외놈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온갖 수치 속에서도 버텨왔던 민중들이 광복 이후 그토록 염원했던 친일매국노들의 척결을 반민족 행위자라는 이름으로 엄벌할 수 있게 되어 적극 참여하고 성원했던 반민특위가 반민족 행위자들을 줄줄이 검거한 지 채 몇 달도 안 되어 무소불위의 그 강력했던 동력을 서서히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수만 명의 민중들이 희생되었던 제주 4.3 여수 순천 사건과 이로부터 최초의 사법살인이라 불리는 혁명이용군 사건까지 전개되며 격변하는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 초기 정세 속에서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친일매국노들을 반민족 행위자들로 줄줄이 체포하며 힘차게 출발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허무하게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반민특위와 이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국회 프라치 사건과 6.3 반공대회,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